전북에 시간당 최고 60mm가 넘는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을 덮치고 주택과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충남 논산에서는 산사태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인 기자. 네, 전북 전주 전주천에 나와 있습니다. 한때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게 쏟아졌던 빗줄기가 현재는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 폭우에 급격하게 늘어난 하천물이 보이실 텐데요. 물살이 솟구치면서 계곡 급류를 연상케 하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다리를 넘어서까지 한때는 물이 넘치기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범람도 우려됐습니다. 이 하천 주변에는 범람을 막기 위해 커다란 모래주머니도 쌓아둔 상황입니다. 물벼락 수준에 비해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군산에서만 200건이 넘는 비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군산의 한 주유소 겸 가정집에서는 옹벽이 무너졌는데요. 토사와 옹벽이 밀고 들어오면서 집안이 온통 흙탕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익산에서는 비닐하우스 주변 농경지에 물이 차 일가족 4명이 고립됐는데요. 다행히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진안에서는 계곡물이 불어나 환자가 주택에 고립됐는데요. 소방당국이 출동해 환자를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충남에서도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논산의 한 추모공원 낙골당에서는 산사태로 방문객 4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는데요.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여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이 파손됐고 논산에서는 비닐하우스 50동이 물에 잠기는 등 농경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 기자, 지역별로 얼마나 비가 내린 겁니까? 네, 전북과 충남을 중심으로 오늘은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전북에서는 익산 함나 405.5mm를 최고로 군산 399.9mm, 완주 280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충남 논산에도 300mm가 넘게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부안 위도 63mm를 최고로 익산 함나 59mm, 군산 54mm 등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어제부터 이어진 극한호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충청과 전북에 최고 4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산사태 등 위험 지역에서는 미리 대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에서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